오늘은 최근 연예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비호감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기는 2004년 가수로 데뷔한 이후 예능과 연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국민 남동생, 국민 사위, 발라드의 황태자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전교회장을 두 번씩이나 하며 엄친아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공부와 운동, 음악까지 모두 잘하는 인간부적이었습니다. 이승기는 그동안 많은 히트곡과 인기 드라마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여자라니까, 되돌리다, 아기 힘든 말 등의 발라드는 물론 더 킹 투 하츠, 국가에서 본대로 말하라 등의 드라마에서도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박 2일, 신서유기, 집사부일체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쾌하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웃겼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7일 배우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하면서부터 그의 인기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었고 결혼식 후 싱가포르로 동반 출국한 것이 포착되었으나 신혼여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승기의 처가 식구들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다인의 아버지의 주가 조작 혐의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단체 공생공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결혼식 축의금을 해당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지만 그 단체가 견밀이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원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기가 샀다는 단독주택에 이다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입주했다 등의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승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어떤 기자가 자신과 이다인의 결혼을 흑화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실명과 언론사를 공개하며 저격하고 자신의 결혼은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기의 글은 일부 팬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의 행동을 부적절하고 거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기는 그동안 바른 성품과 반듯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결혼과 관련된 여러 오해와 논란으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기는 여전히 자신의 음악과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새 앨범과 드라마에 대한 소식을 팬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이승기는 강호동과 함께하는 강심장 리그, 형제라면 등의 예능에 출연 중이며 이런 이슈로 인해 시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승기가 현재 비호감이 된 이유는 결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그에 따른 자신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기는 여전히 자신의 장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가수 겸 배우입니다. 과연 이승기는 다시 원래 인기와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